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GG플러2 패키지의 기본적인 설계 사상과 첫 번째 단계에서 GG플러 함수로 그래프 객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지오메트릭 함수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지오메트릭 함수를 더 추가하고 플러스 기호로 더 연결시켜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확장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스케일 기능을 사용해서 축과 범례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봅시다. 이전 시간에 그렸던 월드컵 데이터에서 X축에 time, Y축에 passes를 넣었고, color equal position, size equal sharp aesthetic을 적용시켰고, point geometric 함수로 표출시킨 그래프죠. 오른쪽에 범례로 포지션의 종류, 샷의 크기에 따른 종류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앞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자, 여기하고 여기. 자, 찾으셨나요? X축의 레이블이 변경되었죠. 타임에서 타임 플레이드 괄호치고 미니트 괄호에 시간의 단위를 명시했네요. 그리고 X축의 브레이크가 변경되었죠. 이 부분이요. 180, 360, 540. 앞에서는 200, 400이었죠. 자, 이처럼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면 축의 이름, 브레이크, 레이블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서는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자, 찾으셨나요? 범례의 이름이 shot에서 shot on goal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shot의 크기, 종류가 변경되었죠. 자, 이처럼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면 범례의 이름, 브레이크, 레이블, 컬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함수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과 차트의 속성으로 매핑되어 있는 것을 더 세밀하게 스케일링, 즉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 함수의 형태나 사용법이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ggplot2의 데이터 시각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스케일 함수를 만나고 나서부터죠.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석을 알고 나면 조금 쉬워집니다. 자, 스케일 함수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스케일 언더바 하고 시작하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에스테틱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하고 끝에 스케일 이름을 명기하면 됩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스케일 함수의 이름은 스케일 언더바, 에스테틱 이름, 언더바, 스케일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뒤에 스케일 이름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케일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입니다. 스케일 이름에는 에스테틱에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 컬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테틱에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 컬럼, 즉 변수값의 유형에 따라
크게 continuous 연속형과 discrete 이산형이 올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 함수를 개발자가 별도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스케일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된 스케일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코드를 보다 보면 생소한 커스터마이징 된 스케일 함수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X, Y 컬럼 속성에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 컬럼들이 각각 Continuous, Continuous, Discrete 유형이라면 스케일 함수는 디폴트로 스케일 X Continuous, 스케일 Y Continuous, 스케일 Color Discrete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다른 스케일 함수를 적용시켜서 새롭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 X Continuous로 되어 있는 것을 스케일 X SQRT 혹은 스케일 X Log10 함수를 적용시켜서 기존 디폴트에서 새롭게 오버라이딩 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X 속성에 매핑되어 있는 time이라는 데이터 칼럼을 스케일링 하고 싶으면 scale underbar X underbar라고 쓰고 time 칼럼이 continuous, 즉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scale underbar X underbar continuous 함수를 사용해서 스케일링하면 되겠습니다. 컬러 속성에 매핑되어 있는 age라는 데이터 컬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ge는 나이죠. 나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continuous 하기 때문에 scale color continuous 함수를 사용해서 스케일 할 수도 있고, 나이에 대한 색상의 표현을 gradient, 즉 점진적인 표현. 다시 말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등에 따라서 옅은 색상이 점점 짙은 색상으로 펼쳐지는 그런 표현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싶다면, scale color gradient 함수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젠더와 같이 성별은 범주형 데이터이고 디스크리트 변수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지만 스케일 칼라 휴 함수, 스케일 칼라 매뉴얼 함수를 사용해서 스케일링 해도 되겠습니다. 축과 범례의 구성 요소를 잠깐 살펴봅시다. 여기가 축이고요. Y축, 여기가 X축, 이 부분이 축 레이블, 여기가 틱 마크 혹은 브레이크라고 하고, 여기 숫자가 틱 레이블 혹은 브레이크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범례에서는요, 여기가 레전드 범례라고 하고요, 여기가 레전드 타이틀, 이것을 키 옆에 숫자를 키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함수에서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name, break, minor break, label, limit 등이 있습니다. name은 레이블 혹은 레전드 네임이 되고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포인트의 벡터. 마이너 브레이크는 마이너 브레이크 포인트의 벡터. 즉, 마이너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사이에 더 작은 틱을
말하는 것이죠. 레이브는 각 브레이크에 대한 레이블, 리밋은 축의 범위에 대한 한계치를 말하죠. 됐죠? 칼라 에스테틱은 사실 참 다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색상은요, 사실 참 다양하거든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섞으면요, 정말 다양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똑같이 섞었는데 아주 미묘하게 다른 색상이 나옵니다. 자, 언제든 동일한 색상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들을 사용하고 싶죠. 자,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만들게 된 거죠. 팔레트를 사용하면 항상 원하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브로워 컬러 팔레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시퀀셜, 다이버전트, 퀄리터티브. 시퀀셜을 한번 보세요. 흰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해지죠. 자, 이런 팔레트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좋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등등 나이를 먹는 거,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에이징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때요? 괜찮겠죠? 투표율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때요? 진하면 진할수록 투표를 많이 받은 거죠. 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Divergent, 이건 어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가면서 진해지죠. 이런 팔레트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좋을까요? 왼쪽으로 가면 부정적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긍정적인 것. 어느 쪽이 더 진할까?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오른쪽을 진하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Divergent. 됐죠? 그 다음, Qualitative. 이건 어때요? 색상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고 튀어 보이죠. 동등한 데이터 값을 가지는 범주형 데이터일 때 좋겠죠. 지도에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등 서로 다른 지역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정당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과목명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남성, 여성을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브루어라는 사람이 만든 컬러 팔레트가 브루어 컬러 팔레트고요. 이러한 스타일로 색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스케일 컬러 브루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색상을 표현할 때 어떤 색상으로 표현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뭘 쓰면 돼요? 브로 컬러 팔레트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게 나오죠. 여기 데이터 클래스를 더 세분화해 봅시다. 시퀀셜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하고요. 자, 어때요? Divergent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하고요. 자, 어때요? 다음은 Qualitative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것들이 뭐예요? 브로어가 정의한 컬러 팔레트들이죠. 이 팔레트들을 적절한 데이터 유형을 시각화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직접 실습해 봅시다. 코딩된 문장을 보세요. 눈으로 읽어가면서 코딩을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시, 소설, 수필과 같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딩 문장도 눈으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ggplot 함수에서 월드컵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x, y에 각각 time, passes를 대입하고 기하학적인 요소는 점으로 표현하고 점의 칼라는 포지션별로, 점의 사이즈는 샷별로, 점의 알파 투명도는 0.5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x 속성을 continuous하게 스케일 해주세요. 좀더 상세적으로 말하면 x축의 이름은 time played minute으로 하고 x축의 break는 90 곱하기 c 함수를 써서 2, 4, 6, 즉90 곱하기 2, 180, 90 곱하기 4, 360, 90 곱하기 6, 540에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90 곱하기 C 가로치고 1, 3, 5. 즉, 90 곱하기 1, 90, 90 곱하기 3, 270, 90 곱하기 5, 450에 마이너 브레이크를 넣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팅이 되겠죠. X축 속성을 세밀하게 스케일링 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위에는 똑같고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하고요. 사이즈 속성을 컨티뉴어스하게 스케일링 하세요. 사이즈의 범례의 이름은 shot on goal로 해주세요. 사이즈의 범례의 브레이크는 c 가로치고 0, 10, 20, 즉 0, 10, 20으로 해주세요. 자, 이런 거죠. 됐죠? 자, 봅시다. 자, 여기요. 사이즈의 범례가 좀더 스케일링 되었습니다. 포인터의 크기도 스케일링 되었죠. 됐죠? 자, 다음을 봅시다. Death in Chicago in July 1996. 1995년 7월 시카고의 사망률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대한민국이 엄청 더웠죠. 기억나시죠? 1994년 여름에도 대한민국이 엄청 더웠습니다. 이때 정말 더웠거든요. 1994년. 그런데 그 1년 뒤, 1995년도 7월에 미국 시카고도 엄청 더웠대요. 자, 그래서 이때 더워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제목이 Deaths in Chicago in July 1995 이고요. 이때의 날씨 정보가 DLNM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DLNM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라이브러리 함수로 올리고, PyDR 패키지도 올리고, Deployer 패키지도 올리고, PyDR 패키지 설치가 안 됐으면 install.packages 함수로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되고요. Deployer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함수로 시카고
NMMAPS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기니깐 칙으로 짧게 했고요. 칙 데이터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만나서 필터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months가 7 그리고 year가 1995인 레코드만 필터링하고 그 결과를 칙 July로 넣은 겁니다. 자, 칙 July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겁니다. 컬럼을 한번 보면 date, time, year, month, day, though와 같은 날짜 정보가 있고요. 여기 death가 사망자 수네요. 데이트에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다른 날보다 사망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때 날씨 정보에 의하면 밤의 온도가 떨어지지를 않고 밤낮으로 더웠다고 합니다. 집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도시 지역의 건물, 아스팔트의 열기가 굉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범죄 위험 때문에 밤에 창문을 열지 못했다고 하고요. 정전도 있어서 에어컨도 작동이 안된 상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데이터에서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데이터는 복잡한데 그림은 심플합니다. 자, 코딩은 어때요? 두 줄이면 되죠. ggplot 함수에서 checkJuly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x의 date 컬럼, y의 death 컬럼 이것을 라인 선으로 그리자. 자, 해석 됐죠? 차트에서 이때가 사망자 수가 엄청 올라간 거죠. 자, 데이터를 다시 봅시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데이터의 특이점을 우리가 한눈에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로 시각화하니까 어때요? 인지가 확 되니까 특이점을 발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X 속성을 데이트로 스케일링하자. 네임 파라미터를 써서 X축의 이름을 Date in July 1995로 변경하고요. 데이트 레이블 파라미터를 써서 레이블의 포맷을 %m-%d 형식으로 바꿨네요. %m, months가 나오게 하고 %d, day가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07-03, 07-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보세요. y 속성을 log 10으로 스케일링 했네요.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인 continuous가 log 10으로 바뀌니까 간격이 log 함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었죠. log 함수를 여기에서 왜 사용했을까요? log 함수를 사용하면 조금 특별해집니다. 어떻게 특별해질까요? 든 간격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숫자가 높은 쪽보다 숫자가 낮은 쪽이 상대적으로 간격이 더 넓게 표현이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정상적인 경우에서 갑자기 숫자가 급등을 했을 경우 같은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급등한 숫자 때문에 낮은 경우의 숫자들이 변화의 추세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로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 그래프처럼 낮은 숫자 대역을 상대적으로 간격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낮은 숫자의 변화의 추세를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가 있죠. 자, 이 차트를 보고 또이 차트를 보세요. 어때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주식이 급등했을 때에도 그래프를 로그 함수로 사용해서 보면 급등하기 전의 변동 상황도 표출이 되면서 급등한 것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로그 10 함수를 써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컬러 속성을 브루어 팔레트로 스케일링 해 봅시다. 자, 여기를 먼저 보세요. 그래프의 공통적인 것만 WC underbar example 객체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 A, B, C, D 네 개의 그래프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A 객체는 WC example 객체에서 플러스로 연결하고 칼라 속성을 브로어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팔레트 파라미터에 set1을 넣었고요. gg 타이틀로 그래프 제목도 명기했습니다. B 객체는 wc example 객체에서 플러스로 연결하고 칼라 속성을 브로어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팔레트 파라미터에 dark를 넣었고요. gg 타이틀로 그래프 제목도 연기했습니다. C 객체는 마찬가지로 WC example 객체에서 플러스로 연결하고 칼라 속성을 브로어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팔레트 파라미터에 pastel2를 넣었고요. gg 타이틀로 그래프 제목도 명기했습니다. D 객체는 WC example 객체에서 플러스로 연결하고 칼라 속성을 브로어로 스케일링 했습니다. 팔레트 파라미터에 액센트를 넣었고요. gg 타이틀로 그래프 제목도 명기했습니다. 끝으로 grid.ar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만든 A, B, C, D 객체를 배열하는데 n column equal e 즉, 컬럼의 개수를 2로 지정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포인트의 색상을 브로어 팔레트의 여러 개의 종류로 표출시켰죠. 또한 grid.ar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컬럼 두 개로 그래프를 그리드 형태로 배열했습니다. 자, 다음은 칼라 속성을 매뉴얼하게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매뉴얼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색상을 선택하는 거죠. 자, 코드를 보면 values라는 파라미터에 c 함수를 써서 색상 4개를 직접 기술했습니다. blue, red, dark green, dark gray. 포인트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매뉴얼 함수를 써서 스케일링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케일 함수를 사용해서 X축, Y축, 칼라, 범례 등을 원하는 내용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